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강연회 무사히 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장소가 그래도 안에 의자하고 이런 거 하면 한 100석 되는데 조금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저 혼자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셔서 또 많이 오셨습니다. 잠깐 사진 보면 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밖에 서 계신 분들 계셨고요. 우리 고객분들도 보이는데 초상권을 또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통수만 했고 이 작은 사진도 확대를 하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진을 좀 작게 했어요. 그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다리가 아프셨을 건데, 강연회가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고 다들 남아가지고 끝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종목 공개를 늦게 해서 그런지 다들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들 듣고 가셨는데, 뭐 좋은 시간 나누셨으면 좋고, 또 다음에 또 강연회 하면 그때도 많이 오셔가지고 주식 정보 공유, 그리고 기법도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 26일도 일단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상황판 자체를 보시더라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좀볼수 있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적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오늘 하락했던 거를 딱뭐두 분, 두 군데로 한번 좀 짚어본다면 일단은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가 우리가 흔히 나스닥 선물, 그리고 S&P 500 선물 그 시장이 많이 보는데 그게 지금 장중에 계속 한 1%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탄력을 못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빠져있으면 그냥 빠져있는갑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독자적인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다면 지금은 빠져있어 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하루 종일 매갈이가 없어요. 계속 그냥 흘러내리는 시장입니다.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빠져가지고, 천문에 딱 빠졌던 게 옆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요. 여기서 더왜안 빠지냐.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해버리면 빠지겠지만 실망할 또 건더더기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중국 증시도 한0.7% 정도 또 빠져서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증시가 오늘 안 좋았고 그리고 거기 경기 민감주의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SK하이닉스도 크게 빠졌죠. 그리고 삼성전기라는 이런 전기전접죠. 그리고 나머지 여타의 경기 민감주들도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1123원 15전을 조금 기록을 하면서 조금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1130원 밑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1130원 이 가격대만 좀더 보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하고 30년물이 지금 0.8%, 0.4% 빠졌는데요. 빠지는 건 좋지 않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특징 한번 짚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조금 아쉬운 것들이, 대선주가 움직이면,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대선주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대선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요. 다만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런 대선주가 오늘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대선주 상당히 크게 올랐고 뭐 한창제지, 아세아텍, 이지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상승해 하면서 이제 황교안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뭘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는 뭐가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 자한당이 복당, 그 자한당 입당을 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로 이제 대표되나? 친박으로 대표돼요, 친박으로. 지금 일단 당대표 선거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뭐였어요? 오세훈 관련주죠. 오세훈도
지금 자한당 입당을 했죠, 얼마 전에.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냐, 지금. 얘도 당대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국에는, 얘도 당대표, 얘도 당대표. 그냥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황교안 관련주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세훈 관련 조금 올랐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황교안 관련주가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더 많이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장땡이에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오세훈 관련주는 뭐였어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진양산업. 예? 이런 종목군들 이미 올랐죠. 이미. 이미 여기에서 약 더블리스 더블 올랐습니다. 더블. 더블 가까이 올랐어요. 더 가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리 6,000원 이상은 갑니다. 진양산업도. 얘네들 TP 가격, 세력이 지금 매집한 가격이 3,000원 밑으로예요. 6,000원 보내야 돼요. 그 진양화. 마찬가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한 2,500원대 5,000원이고, 두 배를 5,000원이고, 더블 이상 지금 올라가는 거지. 응? 진양 폴리, 뭐. 진양 홀딩스.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진양 그룹 자체가 이제 오세훈 관련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지금 아직까지 시세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죠. 근데 환경 관련주, 한창제재. 오늘 올랐죠. 그리고 또 뭐, 국일신동. 국일신동.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아직까지. 박수권 안에 갇혀있는 차트라는 얘기예요. 갇혀져 있는 차트. 자, 이지도 볼까요? 이지.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맞춰서 만들어가는 차트예요. 오늘 맞고 빠졌던 이유가 있겠죠.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많죠. 보면. 여기 트리거고 앞으로 지금 물량 계속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잖아요. 아세아테. 아세아테가 원래 김무성 관련주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때요? 또 박스권 갇혀있죠. 그럼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 자체를 캐치를 해볼 수 있단 말이죠.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는 오늘 찌라시가 많이 들던데. 네, 노루페인트도. 이거 성균관대 동문이죠. 아, 그 경기고 동문입니다. 이 지금 경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 노루페인트 대표이사래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권, 지금 환경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단 한 번씩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를 강하게 뽑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곧장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접었다가 다시 반등을 노리겠죠. 오늘 세력이 나간 게 아니나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눌림목 그래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오늘 뽑아냈으니까 여기서 내일 한 방 더 곧장 하겠지. 저는 그거는 조금은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잠시 배를 꺼주고 배를 꺼주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에 대한 탄력을 좀 더 붙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이런 대선주, 황교안 관련주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본다면 여타의 종목군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수급이 집중적으로 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일수록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내일도 이런 모습 유지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인터엠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오른 종목군들 대부분이 보면 이런 환경 관련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 대응 방법을 좀 세우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두 번째 달려가는 남북경협주 날아가는 환경 관련주 환경 관련주 날아갔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달려가는 남북경협주 그 중에서 오늘 비료 철도 개성공단 자 비료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경농을 상한가 같죠. 그리고 뭐 이런 종목군들 또 뭐 뭐 있을까요? 남해화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결국에는 지금 비료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자, 개성공단도 움직였습니다. 자, 뭐 신원, 뭐 JST나
더 좋은 사람들,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시세를 붙이고 있는데, 경협주는 제가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경협주를 좋아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쯤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오늘 고객분들하고도 가족분하고 통화를 하다가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 경협주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뭐 그때부터 들고 있었으면 됐죠. 뭐또 지금 또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그때 이 선생이 얘기했을 때 그때는 너무 바닥이었고,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손이 이제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경협주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간 적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정이 거의 없어요. 주가는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주가는 절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그냥 와 상승한다 좋다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는 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빠질 때는 언제 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올라갈 때는 팔 거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목표가액이 조금 달성이 된다면 조금씩 순차적으로 일단은 절반의 물량을 조금 털어내십시오. 털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조금 악재가 한 개씩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안 했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폼페이오하고 계속적인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아베 총리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번쯤 태클을 걸 때가 됐다. 또 만약에 이거 확정이 확담이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에 대한 만남이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면서 빠질 수 있어요. 재료가 노출되는 거니까. 그걸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경협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 우리가 신규적으로 쫓아가는 분들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을 저는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자리에서 들어봤자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조금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뭐 같이 보면, 힘 받는 화장품주부터 볼게요. 힘 받는 화장품주. 결국에는 지금 5월 달에, 미중,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북한을 가고 5월 달에는 한국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조금 루머가 돌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예전에는 우리가 로드샵이라고 하는 길거리의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올랐죠. 뭐 에이블 CNC나 뭐 아니면 더 페이스샵이나 이너시프리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냥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화장품 한 개를 사더라도 뭐랄까 이제 조금 고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가격이 옛날에는 그냥 싼거 그냥 동네에서 그냥 에뛰드하우스가 가서 그냥 아무거나 한개 골랐다면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뭔가 내한테 부합할 수 있는 돈을 좀더 얹혀주더라도, 그 정도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지금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게임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임주들이 다 올랐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규모의 경제학이 돼버리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대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형사들 움직이면서 NC소프트라든지 아니 넷마블 이런 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YD 온라인이나 이런 기업도 죽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주들도 그때는 다 올라갔죠. AV 신식하고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다 올라가다가, 지금 돼서 딱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거는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요. 하지만 곁다리에 있던 AV 신식 이런 건 바닥에서 지금 반등은 들어오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학적인 측면이 화장품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모델이 누군지 그게 제일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모델이, 화장품 모델이 누군지보다는 이게 나에게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좀더 판단을 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꼭 기억을 하면서 화장품주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화장품주 중에 조금 대응사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 조금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전기전자, 경기민감주. 요거 말고 일단 원전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도 많이 올랐어요.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뭐 두산 뭡니까? 두산중공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한국전력도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올랐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분 자체를 한전기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전기술을 보면 지분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오르면서 주가가 조금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과연 원전 관련주들이 이 분위기를 타서 옛날만큼의 그런 상승을 보일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원전 관련한 정책을 수정을 할까? 그것은 상관관계.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논리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해. 주식은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한전 기술이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결국 원전 수출 관련이잖아요. 원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 정책을 변경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원리예요. 아니, 원전 수출을 하는 거하고 국내에 원전을 설치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이것만 보자고, 팩트만. 해외 원전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선진국에 원전 납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머징 마켓에 하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에 녹색 성장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머징 마켓에서 당연히 원전을 건설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원전 많잖아요. 지금부터는 대신 짓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원전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전력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녹색 성장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성립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럼 지금 원전 짓는 건 뭔데? 그것은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원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걸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흑백 논리는 주식 시장이나 또는 사회에 대한 경제 관념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정책은 없어요. 이게 올라, 원전 관련주 올라가니까 녹색성장 죽는다? 그렇게, 이거는 양차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원전 관련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그럼 이 한전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번에 상승 나오고 나중에 3월까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아닙니까? 옛날만큼 우리도 막 계속 원전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큰돈 자체는 어디로 기울고 있다? 녹색 성장 기울고 있고, 대신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거랑은 별개로 보세요. 수출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원전 지어야 돼. 그래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기 부진한 상황이고, 원전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는 여전한데, 거기에서 반등이 지금 나온 것뿐이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사면 안 됩니다. 업황이 죽어 있는 업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반등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그 전기전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기전자 경기 민감주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제가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께 말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참 전기전자하고 정말 이런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 너무나 이 반등 탄력이 너무 부족해요.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있는지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빠졌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도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4% 빠졌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 종목군들 빠진 것이, 니케이 증시도 저는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봅니다. 니케이 증시 자체가 오늘 휴장이었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는데, 자,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큰 하락을 하게 된 요인은 결국에는 장중에 1%대 계속적인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기전 접종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도 빠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도 오늘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삼성전자까지 빠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시 한번더 확대가 되면서 IT 종목군이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식은 항상 한 번만에 이런 반등을 나타내고 죽지는 않는다고 봐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다시 한번더좀더 탄력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 한 파동이 이게 다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파동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고, 여기서 대신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한 45,000원대까지는 한번더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굽었는데, 여기서 다시 당겨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지금 한번 크게 죽었다, 다시 한번 딴, 여기서, 저는 여기서 바닥 한번 잡았다 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줘야 하지만 시장의 균형이 맞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대선주가 움직이진 않아요. 대선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총선 2년 남았고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주가 올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유념하시면서 시장을 좀더 보시길 바라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다시 이 4분기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 성수기를 조금 더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이런 무역 수지에 대한 변화로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군 같이 한번 보면서 내일장 관심주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지바이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자, 이지바이오가 이제 비료 관련주인데요. 오늘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올랐고. 그리고 동물 생명공학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금이라고 하면, 이거는, 금은 뭐예요, 이제? 이건 가짜는 집에, 집 가짜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조류. 뭐예요, 이제? 닭, 뭐, 오리, 뭐, 이런 것들이죠. 가축. 가축이라고 하면 소, 돼지, 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축, 가금류, 거기에 대한 비료를 생산하고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업이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한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바닥권역에 지금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도 주가를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꾸준하게 좀 오른 건 사실이에요. 꾸준히 올라왔고. 다만 여기서 조금 살펴보실 것은 최근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두번 있었거든요. 급락이 한번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조금 돌리는 과정인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가 권역이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저항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저항 구간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의미를 좀둘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승 자체가 나타났을 때에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무게를 둘수 있는 여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업황에 대한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서는 차례이기 때문에 이 이지바이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미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코도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자, 미코도 한네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괜찮거든요. 근데 요 기업도 보면, 자, 여기에서 꾸준히 여기 두번 했고, 그리고 올라와서 또 했고, 여기 또한번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미코 같은 기업은 우리가 이 코미코라고, 이 자회사가 코미코라는 기업인데, 자, 여기에, 자, 보세요. 미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이걸 잠깐 보면 1900억입니다. 코미코가. 미코의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회사보다, 본인이 연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도 뭐랄까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죠. 평가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고, 또한 가지는 이런 미코라는 기업이 이제 세라믹 반도체를 생산하는데요. 그 세라믹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도 미코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는 충분히 좀더큰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국콜마인데, 아까 전에 화장품 주 얘기하면서 한국콜마 이런 것들도 좀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국콜마는 이제 OEM, ODM을 납품하는 기업이죠. OEM, ODM.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아모르퍼시픽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한국콜마 이름도 적혀 있는 화장품들이 꽤 많아요. 결국에 한국 화장품에서 생산 그 한국콜마에서 생산해서 거기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 기업이 여기 앞에서 CJ 헬스케어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빠진 데는 2016년도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요 자리보다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바닥에 한번 들어왔다 봅니다. 2017년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주가 여기였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주가 더 낮아요. 기저효과가 나타나줘야죠. 지금 저렴하다고 보고 이 한국콜마 앞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한다면 충분히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SKC 코롬피아인데요. 이름을 딱 보세요. 이름을. SKC 코롬피아 이런 것들은 자, 지분 구조를 딱 보면요. SKC가 27.04. 똑같이 코롱인더가 27.03. 그러니까 요두 가지가 지분 투자를 해서 합자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본금을 같이 합쳤다. 그래서 합자 회사라고 하는데, 자, 이두 가지가 병행했기 때문에 SKC하고 코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름 관련 업체예요. 그럼 SKC 코롬PI가 뭐와 연관될 수 있냐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연관될 수 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을 우리가 CPI 필름이라고 해요. CPI. 근데 얘들 회사 이름 뭡니까? SKC 코롬PI예요. PI 필름. PI 필름의 일종이 CPI 필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요 기업에 대한 뭐랄까 지금의 하반 경직성이 좀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요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세적인 과정을 접어들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가능하다. 그 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는 바닥을 한번 저는 다졌다 보고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수급으로 기간 수급을 조금 보셔야 돼요. 기간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강연을 갔다 와서 정신도 없는데, 오늘 또, 이 일도 많아가지고, 많이 바빴는데, 자, 오늘 내용, 내일 시장에서는 좀더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